내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있다네, 헬츠. 하루의 가치는 전부 똑같은 거라서 무엇을 했느냐의 차이 같은 걸로 나의 오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. 내 앞에 앉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. 바다에 잠긴 듯이 그의 어깨가, 맞잡고 있던 두 손이, 떨리던 다리가 차분히 내려갔다. 이 대사를 한 사람은 내일이 없을지도 모를 불치병이 있는 인물의 대사이다. 그렇다면 이 대사도 이해가 간다고 그는 생각했다. 정녕 하루 만에 1억을 가지게 되든 1조를 가지게 되든 심지어는 강남에 건물 한 채를 얻든 내일이면 다 사라지고 없을 테니 말이다. 그렇다면 하루에 이룬 그 무엇도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헬츠의 머릿속의 생각으로 방은 가득했다. 그렇다면 죽을 날이 예정된 사람은 어떨까? 특히 시한부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 말이다. 여기서는 한 달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. 한 달 뒤 그 사람은 죽는다.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은 의미가 있을까? 아마 없을 것이다. 여기서 의미는 실질적인 부라고 한다면 말이다. 한 달을 일하고 1억을 받으면 쓰기도 전에 관속에 들어갈 테니 말이야. 그럼 100년을 살고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?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 말이다.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직업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. 그러나 100년이 걸리는 일로 세상을 가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까? 아마 없을 것이다. 죽음을 맞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은 사라질 테니 말이다. 이렇듯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개인의 부를 위한 노력이 다 비슷하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건 어떨까?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 당신은 즐거움을 느꼈다면?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 당신의 재산을 다 사용해버렸다면? 아마 우리는 그래도 즐거울 것이다. 결국은 내일은 없을 것이고, 그럼 내일을 살 돈이 없어도 되니까.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사실 그 순간의 즐거움이 다가 될 테니까.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방을 메운 생각 속에서 헬츠는 발견했다. 결국 이 글에서 하고픈 말은 죽으면 결과를 앗아갈 것이고 당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기에 지금 당신의 삶을 즐길 일을 하라는 것이다. 만일 스스로의 죽음이 의사에 의해 고해졌다 해도 그 의사가 틀렸을지, 또는 자신이 그날에 죽기 전에 세상의 운석이 떨어져 세상이 당신보다 먼저 죽을지 모를 일이지 않은가? 또한 분화 결과에 연연하는 것도 결국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지 모르는 일일지도 모른다. 혼자 죽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세상과 함께한 것이고, 세상과 아무리 많이 연결된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관에 들어간다. 그 결과는 나와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그 결과가 실질적인 부를 의미한다면 말이다. 그럼 나에게 남는 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볼 스스로뿐이다. 그러니 자신에게 잘하고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? 그게 하루만에 끝나도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. 그게 이 대사가, 그리고 자네가 하고픈 말이군. 자네는 이제 알았군, 알았는가? 그게 자네의 문제일세. 좋아, 자네 얼굴을 봐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어. 잘 생각했네. 우리 사업은 접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섭세. 당연하지. 고맙네, 브리든 박사.